안녕하세요. EBS 온라인 수업을 위한 쉽고 편한 동영상 편집 수업을 하게 된 인천 효성고등학교 교사 윤소영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편집 인코딩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 프로그램으로 동영상 편집 방법과 EBS 온라인 클래스 규격에 맞는 파일로 변환하는 인코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EBS 온라인 클래스 영상 파일 업로드 유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영상 규격 준수. 파일 형식은 MP4. 해상도는 1920 곱하기 1080이지만 16대 9 비율을 유지한다면 1280 곱하기 720, 640 곱하기 360도 가능합니다. 코덱은 영상 코덱 H264, 오디오 코덱 AAC여야 합니다. 지정된 규격 이외의 영상 파일은 강의용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강의 영상 규격을 반드시 준수해 주세요. 두 번째, 영상 화질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업로드합니다. 하지만 같은 영상을 두 번 업로드해도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강의 영상 제한 시간 및 용량. 재생 시간은 최대 20분 이하지만 파일 용량만 최대 400메가 이하라면 재생 시간은 20분이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편집 인코딩 프로그램은 두 가지입니다. 무료 프로그램인 샤나 인코더와 유료 프로그램인 곰믹스 프로입니다. 파일 변환과 기본적인 자르고 붙이기만 하실 분들에게는 샤나 인코더를, 자막이나 이미지, 음악을 넣는 등 간단한 편집 작업을 더 하실 분들에게는 곰믹스 프로를 추천드립니다. 우선 샤나 인코더를 소개하겠습니다. 샤나 인코더로는 영상 추가하기, 영상 컷 편집, 규격에 맞게 인코딩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샤나 인코더는 네이버에 샤나 인코더라고 치면 샤나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클릭하셔서 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샤나 인코더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목록이 나오는데 샤나 5.0.0.4를 클릭하세요. 밑으로 내려가서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를 해서 바탕화면에 샤나 인코더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샤나 인코더로 동영상 편집과 인코딩을 하겠습니다. 샤나 인코더를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편집할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미리 촬영한 영상을 이 폴더에 넣어놨고요. 이렇게 촬영한 영상 파일을 이곳에다가 끌어다 놓거나 파일, 파일 추가를 클릭해서 원하는 동영상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 하시면 파일 목록에 뜹니다. 전 5개의 파일을 합쳐서 19차시 강의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 각 영상별로 시작과 끝부분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 작업은 시작과 끝부분에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작업입니다. 첫 번째 파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구간 설정, 잘라내기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재생 정지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일을 잘라내고 싶은 부분까지 보다가 정지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시작 시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의 영상이 시작 시간이 되어 앞부분의 내용이 삭제됩니다. 방법은 오른쪽 제일 밑에 나온 시간을 클릭한 후 시작 시간 설정을 클릭합니다. 시작 시간이 설정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종료 시간도 설정하겠습니다. 원하는 부분에서 영상을 정지시킨 후 목록의 제일 아래에 있는 시간을 클릭, 종료 시간 설정을 누릅니다. 그럼 이 부분이 영상의 종료 시간이 되어 뒷부분 내용은 삭제가 됩니다. 이제 설정을 누르면 첫 번째 영상의 컷 편집이 완료됩니다. 영상을 보시면 입력 시간은 19초 73인데 출력 시간은 앞뒤 내용을 자른
12초 오치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5개의 영상을 모두 컷 편집했습니다. 이제 이 영상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쳐서 인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위쪽 인코딩 모드를 보면 기본 모드에 클릭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인코딩을 하게 되면 각 파일이 따로 인코딩이 됩니다. 저는 하나의 합쳐진 영상을 원함으로 제일 끝에 합치기 영상을 클릭합니다. 이때 위에 있는 영상 1번부터 차례대로 영상이 합쳐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죠. EBS 온라인 클래스 영상 규격에 맞게 인코딩 설정을 하겠습니다. 빠른 설정을 클릭하면 설정 창이 뜨는데요. 인코딩에서 파일 형식은 MP4, 비디오 코덱 H264, 그리고 퀄리티 퀀타이저 비트레이트 중에는 비트레이트를 클릭합니다. 이때 비트레이트가 2000이면 적당합니다. 영상 사이즈는 현재 1280x720으로 되어 있는데요. 16:9 비율이 맞기 때문에 그대로 두셔도 되고 더 고화질의 영상을 원하신다면 1920x108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디오 코덱은 AAC, 이때도 오디오 비트레이트는 128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설정 적용을 눌러주세요. 설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설정을 자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프리셋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설정 및 프리셋 메뉴 열기를 클릭하고 새 이름으로 프리셋 저장을 클릭합니다. 저장할 프리셋의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 저는 EBS 규격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프리셋 목록에 EBS 규격.xml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업 영상 인코딩 시 EBS 규격을 클릭하고 설정을 불러올까요? 예를 누르면 방금 한 설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제 인코딩 시작을 누르면 파일 이름을 입력할 수 있고 인코딩이 진행됩니다. 인코딩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설정한 바탕화면에 수업 영상 1이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속성에서 파일 형식과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7MB 크기로 인코딩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인코딩 결과 파일은 크기가 400MB 이하지만 크기가 400MB 이상이 되는 파일은 크기를 줄여야만 온라인 클래스에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샤나 인코더의 가장 큰 장점인 크기를 줄이는 방법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수업 영상 2가 있습니다. 속성을 보면 크기가 676MB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크기를 400MB 이하로 줄여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파일을 끌어다 놓습니다. 빠른 설정에 가서 파일 형식, 비디오 코덱, 비트레이트, 사이즈, 오디오 코덱 등을 확인한 후 기타로 넘어갑니다. 아래쪽에 비디오 비트레이트를 파일 크기에 따라 자동 설정을 클릭하시고 옆에 원하는 파일 크기를 입력하면 저는 380MB로 하겠습니다. 이 크기에 맞춰서 파일이 인코딩 됩니다. 설정 적용, 인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코딩이 완료되었습니다.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치기가 아닌 경우에는 파일 이름 앞에 샤나라고 적힌 이름으로 인코딩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속성을 확인해 보니 용량이 395메가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재생시켜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우 시작. 왼쪽이 원본, 다섯 번째 경우 오른쪽이 인코딩한 파일입니다. 화질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샤나 인코더를 이용한 편집 인코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곰믹스를 소개하겠습니다. 곰믹스로는 영상 컷 편집,
자막 이미지 넣기, 음악 넣기, 인코딩 하기를 하겠습니다. 곰믹스는 네이버에 곰믹스라고 치시면 이렇게 두 개의 다운로드 화면이 나타납니다. 왼쪽은 무료 프로그램인 곰믹스이고 오른쪽은 유료 프로그램인 곰믹스 프로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왼쪽에 곰믹스를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하지만 수업 영상을 위해 사용하거나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사용하실 때에는 유료 버전인 곰믹스 프로를 구매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곰믹스 프로를 가지고 동영상 편집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곰믹스를 실행시키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왼쪽은 동영상이 재생되는 부분, 오른쪽은 메뉴 부분, 아래쪽은 동영상 편집 작업을 하는 타임라인 부분입니다. 동영상 컷 편집, 동영상을 합치고 자르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우선 편집할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샤나 인코더와 마찬가지로 파일을 선택해서 이렇게 끌어다 놓을 수도 있고요. 미디어 소스 탭에 파일 추가를 클릭하여 원하는 영상을 선택하고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다섯 개의 파일 목록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일들 중에서 필요한 영상을 선택해서 아래쪽에 있는 타임라인의 미디어 소스 탭에 끌어다 놓습니다. 오른쪽은 편집할 파일의 목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편집할 파일을 이 타임라인에 끌어다 놓아야 편집이 가능합니다. 저는 1번부터 5번까지 영상을 차례로 끌어다 놓았습니다. 끌어다 놓은 영상을 한꺼번에 보고 싶으면 키보드 컨트롤 버튼을 누른 채 마우스 휠을 아래쪽으로 내리면 이렇게 시간 간격이 줄어들어 파일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컨트롤 버튼을 누른 채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시간 간격이 넓어져서 더 세세한 편집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파일을 붙이는 작업을 했고요.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영상 자르기를 통해 삭제하고 싶은 부분의 영상을 잘라내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직접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재생시킨 후 자르고 싶은 부분에서 일시 정지를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가위 모양의 자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영상이 잘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자르고 싶은 부분의 끝에서 일시 정지를 한 후에 가위 모양의 자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르고 싶은 부분의 앞부분과 끝부분을 잘라내어 자르고 싶은 부분의 영상을 분리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선택 후에 휴지통 모양의 삭제 버튼을 누르면 해당 부분의 영상이 삭제됩니다. 타임라인에서 해당 영상이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은 그대로 두고 소리만 없애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자르기를 이용해서 영상의 시작과 끝부분을 잘라줍니다. 해당 부분의 영상이 분리가 되었으면 해당 부분을 선택하고 음량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재 소리가 1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음량을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모양의 버튼을 클릭해서 음소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그 후에 타임라인을 보면 다른 부분은 빨간색 소리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음소거한 부분은
이렇게 회색의 음소거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제 재생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고 얻을 수 있습니다. 요점에 그래프에서 보면 영상은 그대로 있지만 소리만 잘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에 자막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막을 넣을 곳에 타임라인에 있는 빨간 기준선을 이동시켜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텍스트 이미지 탭을 클릭, 옆에 텍스트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글씨 쓸수 있는 영역이 생깁니다. 여기에 자막에 입력할 내용을 적어줍니다. 저는 19 차시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글자체, 글자 크기, 굵기, 글자 색상, 테두리 색상 등을 선택할 수 있고요. 나타내기 효과와 사라지기 효과도 줄수 있습니다. 저는 맑은 고딕에 글자 크기는 80, 그리고 굵게, 글자 색깔은 파란색, 테두리 색깔도 파란색, 나타내기 효과는 깜빡이며 나타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화면에서 이렇게 글자의 크기도 옮길 수 있습니다. 이때 밑에 타임라인에 노란 선과 흰선두 개의 선이 나타나는데요. 이두 개의 선 사이에 영상에 자막이 추가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자막을 좀더 길게 넣고 싶어서 뒤에 있는 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길게 늘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되었으면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적용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T1이라는 자막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에서도 텍스트에 T1 자막이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자막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타임라인에 자막을 넣을 위치에 빨간 기준선을 위치해 주시고요. 위에 텍스트 이미지에 텍스트 추가 버튼을 클릭. 그리고 글씨 쓰는 곳에 교과서 56쪽에서 59쪽이라고 자막을 넣겠습니다. 글자체는 역시 맑은 고딕, 글자 크기는 60, 그리고 굵게, 글자 색깔은 보라색, 테두리 색깔도 보라색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여기 오른쪽 위로 하겠습니다. 엔터 쳐서 이렇게 놓고 위치는 오른쪽 위쪽에 놓겠습니다. 적용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T2 해서 텍스트에 T2가 더 생긴 걸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막의 길이 역시 T1과 마찬가지로 길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끝을 끌어다가 늘려주었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는 도입 부분에 자막과 함께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넣을 부분에 빨간색 기준선을 이동시켜 준 후에 오른쪽 텍스트 이미지 클릭,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기본 이미지와 애니메이션 이미지와 같이 곱믹스에 주어진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새 이미지 추가 버튼을 눌러서 넣고 싶은 이미지 파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도입 부분에 이 주목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영상이 나오는 왼쪽 화면에서 이 이미지를 클릭해서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고, 회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타임라인에서 두 개의 기준선의 위치를 조절하여 이미지가 오는 시간도 조절 가능합니다. 모든 설정을 완료했으면 오른쪽에 보이는 적용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 메뉴 창에는 I3이라는 이미지가 보이고요.
아래 타임라인의 이미지 라인에도 I3이라는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자막과 이미지는 동시에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으니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재생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막과 이미지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지 추가를 도입 부분에 했지만 이미지 추가는 보통 문제풀이나 내용 설명 중 정리된 내용이나 참고할 만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싶을 때 또는 실생활 사진이나 장면들을 제시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5개의 버튼이 보이는데 이중 가운데 버튼이 프로젝트 저장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젝트가 저장됩니다. 클릭. 저장할 위치를 설정해주고 파일 이름을 19차시 수업 편집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19차시 수업 편집이라는 파일이 생겼습니다. 이를 더블 클릭해서 열면 이렇게 제가 저장한 상태 그대로가 열리고 편집 작업을 이어서 할수 있습니다. 편집 과정 중간중간 저장 버튼을 눌러서 파일이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제 음악 넣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메뉴란에 미디어 소스 탭에서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넣고 싶은 음악을 파일 목록에 추가합니다. 목록에 파일이 추가되었으면 타임라인에서 음악을 넣을 위치를 정하고 목록에 있는 음악 파일을 아래 타임라인의 오디오에 끌어다 놓습니다. 이때 음악 파일은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 않는 파일만 사용해야 합니다. 음악 파일을 넣는 곳에 원래 영상 파일에 소리를 음소거한 뒤에 음악 파일을 넣었습니다. 이제 재생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점점 가까워지나 봐. 점점. 쌍곡선의 점근선을 그려놨거든요.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음악이 들어갔습니다. 수학 수업에서 음악을 넣을 일이 많지 않기에 보통 음악은 수업 시작 부분이나 끝부분에 시그니처처럼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 편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EBS 온라인 클래스 영상 업로드 기준에 맞게 파일을 변환하여 인코딩만 하면 끝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EBS 온라인 클래스 영상 편집 기준이 지켜지도록 출력 설정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출력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러한 창이 뜨는데요. 출력 형식부터 보겠습니다. 출력 형식은 MP4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간편 설정에서 압축 방식이 H264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비트레이트는 3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두시고, 오디오 코덱 설정에서 오디오 포맷이 AAC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영상에서 화면 크기는 지금 1920 곱하기 1080으로 되어 있는데 16대 9가 맞으니 이대로 하겠습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되었으면 아래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제 인코딩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인코딩 시작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파일 이름을 19차시라고 놓고 인코딩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인코딩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코딩이 완료되었습니다. 바탕화면에 인코딩이 완료된 파일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곤믹스는 샤나 인코더와는 다르게 용량을 제한해서 설정하는 것은 없지만 비트레이트를 조절하여 용량을 조절 가능합니다. 제가 녹화한 영상은 20분 촬영 영상으로 지금과 같이 설정해서 인코딩하니 용량이 57.4MB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 편집과 파일 규격을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시느라 힘드신 선생님들의 수업 영상 편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